된 건가? 아무도 안 들어왔어. 왔다. 왔다. 야, 진짜 근데 이 그림이 좀 처음이긴 하다. 처음으로 하긴 하지. 그 일단 우리 SM타운 방금 끝나고, 아니 아직. 우리 SM타운 방금 끝나고 아직 왔습니다. 어어 아 유태형도 하고 있구나. 아, 진짜. 아무튼 오케이, what's up, people? 네,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오랜만이라고 할 뻔했는데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런쥔이랑 이런 라이브를 한번 해보자를 해가지고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 좀 일단은 라이브를 켜봤고요. SM타운을 끝나자마자 일단 내일도 SM타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첫째 날 마무리를 잘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좋은 기분으로 한번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SM타운 어땠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뭐 약간 옛날이랑 달라. 지성이 뭐라고? 신기하다. 막 움직여. 야, 왜 이래? 그림들이 막 움직인데. 귀여워. 지정이. 지성이. 근데 사실 오늘 지성이가 그아나 이건 비밀이니까 얘기 안 할게요. 저녁 못 먹었어, 아직이요. 아직 안 먹었지요. 아무튼 SM 타운 어땠어요 오늘? 얘기했어 아까? 재밌었지.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약간 그때 NCT 전체 하는 콘서트가 생각나더라고. NCT Nation. 맞아. 근데 솔직히 나도 그랬어. 근데 오늘 나름 좀 아쉬웠던 게 내가 코가 많이 막혔어요. 아, 그러네. 지금도 그래도. 네, 너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않게끔 좀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프지 마. 요즘에 애들이 좀. 아파요. 아니요, 감기가 근데 은근 런쥔이가 제일 안 아파. 우리 멤버들 중에. 그말 하면 안 돼. 징스야? 아니, 런쥔이가 이번에 나또 아픈 거 보고. 아, 아픈 건 아닌데. 아, 잠깐만요. 아팠다기보다 약간 좀. 감기 기운? 예. 그런 거 보고 막또 걸렸어? 약간. 맨날 아파. 그거를 런쥔이가 되게. 은근히 우리 중에서 좀 안 걸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약 챙겨 먹어, 아프지 마. 맞아요. 건강해라. 그리고 되게 이제 아 맞아요, 지성이도 약간의 이제 나한테 뭔가 옮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도 그런 거야. 그게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나도 없는 거 아니야? 다시 그만. 감기는 진짜 지긋지긋해. 아니야. 그 얘긴. 지성이 지켜보고 있구나. 멈춰. 아무튼 오늘 딱 하고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딱 일본 저희 도쿄돔에서 지성이도 혹시 그이 말에 공감하면은 하트 하나 보내줘요. 근데 아무튼 오늘 하고 딱 느낀 게 새로운 일본 곡을 얼른 해야겠구나라고 난 느꼈어요. 느껴졌어요. 그냥 혹시 다 느. 지성 씨도 느꼈나요?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뭐를? 일본 앨범 준비. 아, 진짜?
지성인 퇴장하겠습니다라는데. 아, 지성 퇴장해서? 나는 말했다고? 넌 뭐해? 이제 그런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얼만큼? 왜냐면은 또 엄청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게더 맞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때? 막 녹음했어요, 막. 근데 되게 좋은 곡이에요. 아, 진짜요? 아, 어떤 그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불러? 그냥? 그냥 틀어? 사실 저번에 나랑 희찬이가 그 틀었잖아. 봤어? 뭐그 정도 어때? 이게 난 괜찮다고 생각해. 아, 근데 진짜 뭐 장난이 아니라 저희가 진짜로 뭔가 나름 시즈니는 되게 좀 기다리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있을 것 같아, 지금은. 근데 뭔가 그만큼 우리가 많은 걸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 우리 어제도 되게 올라왔잖아요. 뭐 투어 날짜나. 와, 맞아, 그리고 맞아, 맞아. 이제, 네, 뭐 드리, 그쵸, 그쵸. 투어 날짜만 올라온 네, 거지. 준비한 거 많긴 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성 씨가. 그리고 이제 지성, 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지성, 마크, 런쥔이가 모여서 하는 말이지만, 보통 이제 회의 같은 걸 하면은 이세 명이 제일 의견이 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세 명이 모인 것도 난 되게 좀 웃기긴 한데, 그만큼 우리가 진짜 모든 결정, 모든 사소한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회의를 하고, 그 과정들도 뭐 카메라에 찍힌 것들도 있고 하는데, 암튼 그걸 다 떠나서 우리 진짜 이번에 그 내가 오늘 그 ISTJ 때2024 Let's Go 했단 들었어. 말이야. 약간 그 에너지를 빨리 이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말만 너무 했어요, 지금. 근데 너 빨리 얘기했나? 아니야, 이제 곧입니다. 진짜 곧 여러분들이 맞아요. 이런 영상이 드림이 드리 이럴 수도 있고. 뭐야? 뭔 말이야? 그러니까 시즈니 분들이 다음 우리 앨범의 노래를 듣고 이럴 수도 있고. 안무 코러스 딱 보니까 와. 아, 런쥔이 연기를 잘한다. 연기를 잘하네. 그쵸? 무슨 연기? 아, 방금 연기한 거잖아요. 방금 그 연기. 예. 네. 연기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런쥔이가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컴백 안 해, 근데 우리? 뭔 소리야? 노래까지 들려줬다며. 그니까, 그거. 그 해찬이랑. 아니, 스포가 아니라, 런쥔이가 그냥 연기를 잘하더라고, 그냥. 우리 말 모든 게 스포 같대. 아니, 근데 이 옷이, 사실 이거 오늘 내가 처음 입어본 옷인데, 우리 정우가 생일이었거든요? 정우가 생일이었는데, 내가 정우한테 선물을 아직 못 사줬어요. 근데 정우가 오히려 내 선물을 사준 거 이거 보고 너무 나갔다고. 치타. 그래서 오히려 정우 선물이 정우 생일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올해 안에 꼭 정우의 선물을 한번 네, 나도 준비해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딱 얘기할 거야. 워워워 오. 이 티셔츠도 네. 컴온. 마크가 크리스마스 때준 선물이었어. 그걸 그렇게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지 않았어? 그러니까 진짜, 되게 치열했잖아, 우리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 매장을 갔었어요. 근데 딱세 개의 옷이 있었어요, 티셔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근데 얘를 안 샀어요, 제가. 근데 별로는 아니었잖아. 별로 아니었는데 뭔가 사고 싶지는 굳이? 않았어. 그래서 다른 그냥 산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샀어요. 근데 딱그 산타 빼고 양쪽에 있는 티셔츠를 다 선물해 주더라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그 산타 티셔츠는 내가 입으려고 내가 샀고, 근데 알고 보니 얘는 있었고, 그러면 또, 근데 이 티에 맞는 옷, 내가 또, 나름의 그 커플 티로 비슷하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옷을 또 내가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은 커플 티가 두 개가 생겨버렸는데, 얘는 알고 보니 이 티셔츠를 보다가 그렇게 안 살려고 했던 그 티셔츠를 내가 그냥 사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되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줬어? 너가? 하고 막 열어봤는데 에? 설마? 에? 설마? 아니, 이것까진 진짜 얘기해도 돼? 나 얘기해도 돼? 뭐? 이걸 샀던 이유? 얘기하지 마. 그러면 그냥 할게.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 아니, 이게 바로 사실 되게 뭐라 하지? 좀 이제 좀 나름 미안했던 게 뭐냐면, 런쥔이는 우리를 지금 한몇 년째 크리스마스를 챙겨줬잖아요. 그치, 그치. 저번에 그, 저번에 아무튼. 근데 작년, 그니까 이번 그 크리스마스 때도 챙겨줬고. 근데 그때 이제 런쥔이가 나랑 우리 뭐 투어 나갈 땐가? 뭐 그때 얘기를 하다가, 사실 본인도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한게 너무 솔직히 귀여웠어. 너무 귀여운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본인 입으로 해야 했다는, 하게끔까지 왔다는 게난 괜히 마음이 좀 그랬던 거지. 무슨 말, 나 솔직히 이것도 난 런쥔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긴 한데, 아무튼 근데 걔가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 말을 들었으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진짜 그래도 뭐라도 해주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무작정 이제 뭐 런쥔이가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뭐 그런 매장, 뭐 아무튼 가가지고, 아무튼 뭐 그래서 샀던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무 근데 예상이 갔어? 아, 근데 진짜 사줄 줄은 몰랐는데. 맞아, 너 놀랬잖아. 그냥, 나도 그냥, 사실, 애들한테 선물을 해주는 것도, 왜 나는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을 아니까, 그 행복함을 애들한테도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냥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괜히 트리 하나, 아니면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맞아요. 그 기분을 이제 주고 싶었던 거죠, 애들한테. 근데 그 마음속에 어딘가도 에 나도 약간 아 선물 받고 싶은데요. 근데 그때 좀 쩔긴 했어, 솔직히. 너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 해준 거. 그건 진짜 약간 내가 봤을 때, 그건 좀 괜히 내가 좀 자부심이 좀 생긴 느낌이긴 해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은근 오래된 관계가 있어도 가끔씩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해주는 거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경험자로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옷장보 플리즈. 배고파요, 런쥔 씨? 꼬르륵 소리 나는데요? 아이고, 배가 안 좋아서. 반지 어디 있어? 나 근데 반지 이번에 놓고 왔어. 나 촬영장에 이제 우리가 뺐었어야 돼요. 맞아, 나한테도 빼라고 하더라고. 하고 내가 받고 뭐 아무튼 그렇게 옷 갈아입다가 다시 받다가 뭐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바로 와가지고. 오, 근데 좀 예리한데요? 아무튼. 이거 해봐. 恭喜发财。恭喜发财！恭喜发财！恭喜发财，满了。저번에 철로한테도 배웠어. 아무튼 그 뭐냐, 지성이 이제 갔나? 갔나 봐. 댓글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네, 아무튼 그 뭐지, 되게 좀 나름 런쥔이랑 오늘 라이브 하고 싶다라고 느낀 게, 뭔가 은근 이렇게 새로운 조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잖아.
그 새로운 조합이니까 그런 앞으로도 좀 계속 다양한 그 뭐냐 조합으로 좀 해보고 싶다. 나 아까 SM 턴에서 영혼을 뺏겼어? 영혼 지금 차 타고 오고 있어 지금. 아, 지금 오고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진짜, 그래서 앞으로 뭐, 좀 다양한 그런 조합으로, 라이브로 좀, 찾아가볼까. 뭐,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랑 제노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다. 잼니랑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제노, 그거 해야 되잖아. 응? 그때 얘기했던 거.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그때 너 제노랑 은근 그것도 나 나름 기대하고 있어. 좀 웃긴 이제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공공재? 근데 왜 이렇게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데, 뭔가 빨리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안 돼요. 준비를 아직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했어. 이것저것 막 아이디어를 다 썼고, 막 우리끼리도 전부 얘기하고 토론하고 막. 맞아요. 아무튼 드림쇼 3 때는 아마 캡처 타임 해줄까? 캡처 타임 할까?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럴 때 뭐가 있을까? 공식 발차.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죠? 캡처 타임. 아무튼 뭐 얘기할 수, 그 드림쇼 3 때는 좀뭐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뭔가 그것도 우리 회의까지 다 끝났어요 나름. 근데 그냥 이제 준비만 좀 해야 되는데 나름 좀긴 여정이지만 아무튼 뭐 5월이 시작이더라고요 거의. 5월에 진짜 한번 뿌셔봅시다. 기대가 되네. 이번 년들 콘서트가 또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맞아요.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저번 콘서트가. 발자국 해줘. 시. 발자국? 나나나나나나 나 입김이랑 발자국이랑 너무 헷갈려. 그게 입김이잖아. 널 좋아한다. 아, 그 너무 코가 막혀가지고. 와, 1, 2, 3 해달라고 하셨어. 와우. 1, 2, 3 지금이 나 하나도 기억이 안 오, 번지, 와. 나. 문. We go up? 와우. 아파요? 근데 나 나름 그 미국 얘기가 나와가지고 되게 이제 뭔가 그 미국업을 이번에 그 SM타운 때 했단 말이에요 미국업을. 근데 그걸 고르는 그곡 과정도 사실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막뭘 할지 막 우리는 진짜 하나하나를 열정을 아니다 너무 열정이 많이 했다 오늘. 아 그래 그만할게. 아무튼 그냥 드림은 살아있다 느꼈어 좋은 의미로. 라라러브. 아 와, 라라러브는 진짜 그런 런쥔이 노래도 거든. 있었네. 내 맘에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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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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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런쥔 씨는 그 커버 같은 것도 할 생각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왜? 지금 시간을 만드는 거지. 아, 지금 지금 말하고. 시간이 너무 없어. 나 하고 싶지. 너무 하고 싶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차일드 어때요? 차일드. 차일드 커버. 그니까 내가? 아, 장난인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자작곡을 내고 싶어. 방금 진짜 엄청 자작곡 내면 되잖아요.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 왜? 회사에 시간이? 절차라는 게 있고, 절차. 아, 그런. 근데 그거는 이제. 인원도 많고 하니까, 사실. 그런 거는 뭐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아니, 아, 뭐, 아무튼. 뭐, 그래도 그 마음 계획이 있는 거네요? 아니, 다 만들었죠, 이미. 아, 진짜? 응. 왜안 들려줘? 나 들려준 적 있어. 근데 나한테? 영어 버전이어가지고, 일단 가사는 붙여야지. 아! 아, 아, 너한테는 안 들려줬을걸? 뭐야? 아, 뭐야? 팬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든 적이 있어. 역시, 각자의, 아기상 거 해달래. 와, 방금, 그분은 아기상. 좀 찐이셨다. 우리 진짜 옛날에 했던 건데. I'm a child. 네가 바란 대로 못 괜찮은데? 돼. Have a good night. 자존감 필요 없대. 너가 만약에 그런 솔로 내면 각자 거 커버해주자. 어때? 좋다. 뭐, 아무튼. 일단, 그, 뭔가, 내일도 우리 SM타운, 때, 오늘과 좀또 다르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근데 그, 그거보다 나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너랑 나랑 옛날에 커버곡 같이 아, 했었어. 그러네. Today I don't feel. Feel like doing 맞네, 맞네, 맞네. anything. 그래, 애들리까지 하고 막. 어, 맞아. 우리 그때 나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Now, 뭐였지? 아, 맞아, 맞아. 잘했어. 아무튼 뭐. 근데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기타도 그렇고. 그때, 완전 그냥 갑자기 연습실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맞네요. 걔네 요즘 기타를 안 쳤어요. 아, 요즘 기타를 다시 좀들 계획이 있습니다. 기타를 왜안 치지? 할수 있으면. 아니, 뭐, 근데 은근 이게 안 하다 보면은 계속 쭉안 하게 되더라고. 그러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그 드림의 제일 맏형들이다. 하네. 좀 어색하다. 넌 맏형은 나도 사실 너 혼자인지 아 나는 그니까 공복년생이니까 아 그건 아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나는 진짜 좀 Still child? 난 진짜 좀 I'm a 워낙 child. 막내처럼 너네랑도 그냥 친것 같긴 해가지고 그래서 다 그냥 빠졌지. 나는 런쥔이한테 진짜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난 런쥔이한테 진짜 자주 자주 혼나요 런쥔이가 야,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 런쥔이가 딱 얘기하자고 하면 바로 이렇게 잘못이 하고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리더니까 이제 그래서 진짜 런쥔이가 좀 엄청 이런 이제 건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채찍질 당하고 이제 아 런쥔이 형한테 I'm a child. 네가 바란 대로 못 돼. Have a good night. 자신감은 필요 없대. I'm a tangerine love.
우리의 밥이 왔어요. 밥 왔다. 나 어제 운동 갔거든? 야, 근데 너 오늘 운동하기로 하지 않았냐? 어제. 아니, 쟤는 오늘이라고 하던데? 아, 같이 하기로 했어. 근데 나 저녁에 그냥 따로 혼자 하려. 근데 같이 런쥔이 운동. 지금 이.. 어, 얘기해, 아, 미안해. 그 운동이 아니라 그냥 유산소 운동 오! 했는데 그 운동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 이특 선배님도 아, 보고. 그래? 아, 근데 지금 런쥔이가 지금 이 몸이 여러분들은 모르게 지금 안, 이 후디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 지금 아, 아니 미안해 왜안 받아줘 커졌잖아 그래도 내가? 아닌가? 아닌데. 아나 아직도 나그 너가 진짜 그 재현이 형의 그 영상이 난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약간 진짜 막뭐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재현이 형이 그러는데 막아네형 아, 이게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웠어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이상을 들면은 다치니까 아 그렇대? 선생님도 그냥 아 그거는 사실 그냥 몸 푸는 용 그런 느낌인 거지. 아무튼 나도 운동을 좀 근데 나는 유산소 아무튼 뭐 유산소는 우리 공연할 때도 이, 그 유산소 아니야? 그 맞지? 난 진짜 나름 그걸로 한다고 생각해요, 좀. 맞지, 맞지. 우리 둘이 라이브를 켰으니까 우리 둘이 발생했던 재미있던 일을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동시에 한번 얘기해볼까? 오케이. 근데 뻔한 거 하지 말까? 잠깐만, 나 방금 그러면 뻔했어. 생각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난 되게 뻔하게 생각했어. 솔직히 그거부터 얘기해볼까? 뻔한 거? 뭐 어떻게 얘기해? 하나, 둘, 셋. 부산? 부산? 아, 그래. 그럼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까? 일단 이거는 부산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팬사인회 때문에 아마 부산을 갔어요. 진짜 옛날이에요, 이건. 데뷔 완전 초반 때. 그래서 그때는 회사에서도 엄청 우리 관리를 엄청 세게 했어요. 막 절대 나가면 안 되고 막 나가서 걸리는 건 진짜 완전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누구예요? 런쥔이잖아요. 항상 약간 야 부산까지 왔는데 바다가 코앞인데 진짜 안 가보고 싶냐고. 해운대가 지금 코앞인데 그때 같이 방을 써가지고. 근데 마크 형은 알다시피 절대적인 룰을 지켜요. 그래서 내가 꼬셨죠. 엄청. 아니 꼬신 게 아니라 우리 그때 진짜 그냥 가위바위보로 운명을 정하자 막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오버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안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막 얘기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운명에 정해보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운명이 저한테 기울려 줬던 거죠. 근데 그랬어? 가위바위보 이겼어. 그래서 둘이서 몰래 나와가지고 나가는 길에도 계속 후회하고 막, 아, 안 된다. 근데 아무튼 진짜 근데 나갔어요. 와. 나 아직 그 영상까지 있다. 나와가지고 아 그때는 제 패기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겨울바다였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이렇게 확 벗고 영상 찍으면서 마크 형은 그냥 서서 영상 찍고 근데 제가 뛰어서 바다 물 안으로 들어갔어. 푹 들어갔어요. 맞아. 미친 거 아니에요, 완전? 그난 그때 이후로 런쥔이를 보는 게좀 달랐어요. 왜냐면은 아 얘는 자유로운 애구나,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그때 딱 느끼고 오케이. 난 그래서 그때 인상이 되게 나한테 좀 컸어. 너라는 그럼 그때 나름 좀덜 친할 때이긴 했어. 맞아, 맞아, 맞아. 나름. 덜 친했어, 그때. 그래서 아 런쥔이 진짜 이런 애구나. 오히려 그래서 나름 뭐 나도 그게 나한테도 나름 좋았던 거고 아무튼 그 하나만 더 얘기할까? 아, 하나만 더? 만약 방금은 좀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언젠간 또 맞아, 컨텐츠로 맞아, 나올 맞아, 거예요. 그래서 맞아. 사실 오늘은 그렇게 집중해서 안 들어도 되고. 콘텐츠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좀 뻔하다 싶긴 했는데. 잠깐만, 꽤나 많은데, 그러면?
우리 둘이서 일어났던 재미있었던 일. 나는 잠깐만 진짜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거 하고 싶어. 오케이, 나 있어. 뭐지? 이거는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아니라 너한테 그 기억이 좀큰거 하나 있어. 아, 이건 안 되나? 아, 이거는 내가 근데 이건 나밖에 못 봤어. 나 정말 나한테 그래서 되게 소중한 거야. 왜냐면 뭐지? 일단 너 생각했어? 나부터 얘기해. 응. 생각했어? 나는 뻔한 것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 나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드림쇼 때였어. 아, 디움. 와, 그 정도쯤이야? 근데 우리가 드림쇼를 6번 했잖아. 근데 이제 6번째 날 때는 이제 내가 진짜 약간 끝나는 거였잖아. 그래서 마지막 멘트 때 나름 이제 한 명씩 멘트하고 이제 인사 자리가 내가 딱너 전이잖아. 나 이거 얘기했어? 아니, 근데 그 많이 배고파? 아니, 궁금해. 아니 아무튼 근데 그 이제 한 명씩 오고 너가 하고 이제 나야. 너때 약간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이제 눈물을 글썽하고 나한테 이제 약간 쳐다봤던 그 표정이 난좀 많이 기억에 남아. 진심으로. 와, 이거는 진짜. 와, 그리고 그 각도도 솔직히 나밖에 못 봤을 거야. 이건 거기 진짜. 있었던 관객보다도. 그래서 난 그거가 감명적이네. 나름 되게 그래서 나 그날 그래서 더온 것도 있어. 진짜로? 응, 진심이야. 약간 딱 그걸 받고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목이 맥히고 막 그랬던 게 오, 있었어. 여러분. 제가 올렸어요. 맞아, 없잖아 있어 진짜. 와우. 아, 눈물 왜 흘리네. 지금은 우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닌데. 뭐가 있을까? 원하시 배고파. 얼른 얘기해줘. 뻔하지 않는 거? 아, 뭐가 있을까? 다 뻔해?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뻔하겠지. 그래서 없다는 거야? 난또 하나 있어. 근데 그건 뭐 얘기 안 할게. 예배 봐. 그럼 내가 너 대신에 할게. 대신에. 아 근데 미안해. 이것도 콘텐츠로 나와. 그래서 차라리 그냥 너가 해. 콘텐츠로 나온다고? 아, 나 기억난다. 오케이. 거기 하나. 옛날이었어요. 엄청 옛날에. 근데 이제 제가 성인 되고 나서. 그래? 그게 와, 언제였지? 와, 또 하나 생각났어. 막 My Everything 녹음할 때였어. 마이 에브리띵 명곡이죠. 근데 그때 이제 마크 형이랑 같이 저녁에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해가 뜬 거예요. 근데 이 형이 그 뒤에 기대가지고 진짜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둘이서 먹는데 졸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난 너무 웃긴 거지. 아니 해가 뜬? 아니 근데 얘가 진짜 레전드예요. 그때는 제가 열정이 엄청 넘쳐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냥 진짜 그때 이제 나름 런쥔이가 그래도 가끔 이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좀그 나름 좀 힘들고
좀 누구랑 대화로 좀 그러고 싶을 때 솔직히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보면, 근데 난 그걸 또 거절을 어떻게 해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바로 얘기하고, 뭐 이게 은근 여러 번 있었어. 근데 그날에는 이제 어느 정도 뭐한 잔도 좀 하면서 해가 뜨고, 난 솔직히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눈이 감기고. 그러니까 원래 생활 습관이 좀 빨리 자는 편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더 그땐 더 졸리겠지. 그랬어. 그래서 그 순간이 생각났어, 갑자기. 졸던 그 얼굴이. 배고파? 응. 밥 먹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첫 라이브를 나름 하게 돼서 사실, 아무튼 그 보러 봐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무튼 그냥 제일 핵심 포인트는 사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멤버들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좀이 2024년 2024 Let's Go가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좀 한번 쩔어줄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너무 누누이 말해가지고 이제 진짜 그만할게요.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좀 얘기해줘. 实在是准备的太多了这次，然后我们也特别认真对待这次专辑，然后真的是迫不就等已经等不及了，特别想给大家看。然后像他刚刚说的一样，我们在2024年一定 Let's go. 会给大家展现最精彩的 NCT Dream 的样子，所以请大家期待。请大家期期待，待。期待。我也是恭喜发财。Hampton, thank you 什么东guys. 西？See you guys again, and yeah, we gotta eat. Bye. 拜拜，다음에 봐요. 캡처 타임, 마지막 캡처 타임. 오케이. 피스. Okay. 바이바이.